Nice Game TV.캠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브즈가 사기라는 건 이제 전판에서 증명됐고요. 아, 그렇게 웃지 마요. 에이, 그렇게 웃지 마요. 자, 이제 아리. 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는 한국형 챔프죠. 네. 한국형 챔프 최초의 캐릭터입니다. 아리를 갖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네요. 왜냐면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챔피언입니다. 손가락이 정말 중요한. 네. 파일럿 발이 정말 잘 받는 챔프. 자, 한국형 챔피언이라고 라이엇에서 한국 출시를 기념해서 만들어낸. 그렇죠. 첫 번째 한국형 챔피언이 R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나루토가 떠오르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예. 이거를 한국형 챔피언을 인정할 수 없어. 저는 지금 자꾸 아리를 보면 강윤진 씨가 생각나요. 아, 아리 그 코스프레로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도 장식했던. 그렇죠. 정말 예, 아름답네요. 그래서 한복 아리도 있고 옷도 한복 같지 않고요. 한복 아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한복이야. 한복을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복 아리라 그러는데 어둡네요. 뒤에 그나마 이제 한국 기왓장. 그러니까 보면 라이엇도 말이죠, 아리를 만들어놓고 한국 같지 않다라는 거를 직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 배경을 한옥으로 한복 한옥으로 새색시 아리 이런 거 나오면 좋겠네요. 새색시 아리. 예. 연지곤지 찍고. 스킬 보겠습니다. 패시브부터 보죠. 전기흡수. 스킬이 적에게 적중할 때마다 전기흡수 수치를 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스킬을 아홉 번째 쓰면 네. 다음 스킬에 흡혈이 돼요. 스킬 쓸 때. 아... 스킬 쓸 때 밑에 아래 보면 숫자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아홉 번? 아, 그래. 아홉 번째 딱! 쓰면 이제 흡혈이 되는 거죠. 흡혈. 체력 관리가 기본적으로 좀 돼요. 좀 돼요. 좀 된다는 거. 현옥의 구슬입니다. 주 딜이죠,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게 아니라고. 예, 타겟이 아홉 번이라고. 저는 연습 한 판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연습했어요. 하지만 잘 모른다는 거. 네. 아, 아무튼 주무르 편이 돼요, 스킬이. 아홉 번 중첩되면. 네네. 그러니까 아래 숫자가 보입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네. 네. 한 스킬당 세 번까지. 네. 그러니까 현의 구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틀을 긁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세 번까지. 그러니까 적중. 네. 적중. 아홉 개가 이제 스택이 쌓이면 체력이 네,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현옥의 구슬, 이게 주 딜입니다. 아리에. 구슬이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갔다. 두 번. 두 번. 여기 있으면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우불. 아리가 여우불 세 개 생각하면 같이 자동으로 적을 찾아 공격합니다. 네, 누르면 이게, 돼요, 그냥. 네. 이거를 누르면. 알아서 나가요. 네, 여기서 돌아요. 빙글빙글빙글.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 발이. 네. 두두두. 그리고 이게 홀령질주와 궁합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장 한타에서 가장 그 이니시에이팅 기능 스킬이죠. 매혹. 그렇습니다. 홀린다고 아, 하죠. 네. 상대방은. 아리가 키스를 하려 피해를 주면 맞은 적은 홀립니다. 홀린 적은 아리 쪽으로 무작정 다가갑니다. 매혹을 딱 맞추면 아리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오게 돼 있어요. 컨트롤 불가 상태에서. 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네, 이게 이니시에이팅으로도 쓰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멀리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팅으로 쓰이죠. 그리고 이 홀령질주 생존기로서도 굉장히 좋고 데미지도 들어가는. 네, 상대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리가 전방으로 질주하며 근처 3명의 챔피언에게 홀령의 전기를 쏘아댑니다. 그렇죠. 최대 사용하면
재생 대기 시간 세 번까지 쓸 수 있어요. 네, 세 번까지. 그래서 이게 혼령 질주에도 이 혼령의 전기라는 데미지가 나가고 여부를 쓰고 혼령 질주 쓰면은 데미지가 쭈르륵 나가는 거죠. 그렇죠. 화려한 챔피언.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렇죠. 어렵다는 게 포인트예요. 최근에 잘 안 쓰이는 이유도 사실은 저 스턴이 조건부라는 점, 매우기라는 스킬이 뭐 네.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잘 쓰이진 않죠. 파밍형 챔프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가보죠. 걱정되네요. 그라가스를 먼저 항상. 아니, 그라가스 전 없고요. 갈리오를 뽑으면 되죠. 아, 갈리오를. 어. 갈리오를 먼저. 미드는 좀 빡세기 때문에 네. 빨리 하셔야 돼요. 됐어요. 효자는 언제나 준비돼 있지. 아리를 이제 서서히 고르시면 됩니다. 어딨니? 아, 저기 있네요. 왼쪽 아래. 신지 옆에. 여기 있네요. 됐네요. 그러면은 이블린 룰을 주문력. 괜찮네요 이거. 이속 체력 마관. 네. 괜찮네요. 넣고, 이것도 이것도 이블린은 21 연구. 21 연구. 네, 괜찮네요. 네, 21 연구로 픽하셔도 되겠네 이건. 스킨은 없으시고요. 스킨은 없어요. 아리를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킨을 잘. 괜찮습니다. 저 든든한 옆에 또 코치가 있기 때문에. 베인, 룰루, 제이스. 오, 좋아, 좋아. 조합이 좋네요. 엄청 좋은데요? 예. 조합이 엄청 좋은데요? 불려우 아리가 세일이라고요? 불려우 아리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도 개인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코가 너무 나죠. 아리는 그냥 기본 아리가 전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코가 너무 나죠. 실제로 또 스킨은 이게 한국형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한국 여자 코가 났다고. 그러니까 아니 인 게임은 근데 나쁘지 않아요. 블루 아리가 인 게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괜찮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안 사도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뭐 세일이라고 꼭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챔피언을 사야죠. 챔피언을 사야죠. 그레우즈 보셨잖아요. 네, 스킨은 하지만 선택이지만 챔피언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챔피언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리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챔피언이 없으면 게임을 못 해요. 스킨이 없다고 게임 못 합니까? 그렇죠. 아니죠. 챔피언이 없으면 게임을 못 하는 것 뿐이에요. 아리 한국형 챔피언. 한국 LOL 유저들이 한국형 챔피언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정말? 50% 세일하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 지금 사시면 돼요. 스킬 보셨잖아요. 저도 볼리비아를 샀어요. 이름이 제가 당군 아닙니까? 네. 고음은 사줘야 돼. 단군이 웅녀와 결혼을 했지만 곰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군도 곰은 별로 안 좋아해요. 단군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단군이 웅녀랑 결혼한 게 아니라 그렇죠. 환웅이 웅녀랑 결혼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십니다. 태어난 게 단군이죠. 아, 그러네요. 네. 엄마가 곰이죠. 하자는 건가요? 지금 한번 우리 엄마가 갖고 지금 뭐 갑자기 패드립으로 가. 아,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예. 예. 그래 환웅. 결국 신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곰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곰이 사람이 됐는데 못생겼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되게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곰 같은 여자를 만나서 네. 곰도 예쁜 곰이 있거든요. 네. 요리기 있네요, 상대방. 럭스와 상대를 하네요. 얼마나 잘 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피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상대 마이. 텔포 마이에요. 텔포마이 정글이 진짜 마이가 좀 좋아지긴 해서 잔나. 잔나 상대방 조합이 나쁘지 않네요. 상대방도 마이 정글이 문제죠. 마이 근데 흥하면 또 정글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도시 사실은 이 미포랑 베인 싸움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완전 일방적이죠. 네. 베인이 할 게 없습니다 진짜. 네. 스마트키 하시고 그것도 스마트 캐스트 그거 사거리 설정도 하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제욕하지 마시고. 그리고 2번을 해야 돼요. 아이템 대파를 써야 되기 때문에 2번 한번 누르시고 오. 추가 옵션 됐나요 이제? 네. 이제 변명하기 없게요. 점화도 다 하셨어요? 환사의 협곡에 오신 알겠습니다. 신발 3포. 가보죠. 아리를 망설이지 말아요. 아마 사놓고 AI랑 한 판 정도 해본 게 다일 겁니다. 그리고 아예 건드리지 않았던 봉인된 챔피언인데 제이스 이거 MCM 어춤이죠? 뭐 있어요?
미니언 생성까지 10초 남았습니다. 빨리 춤춰주실 때 춤추세요 빨리 같이. 그러니까 춤 먼저 3번인가요? 10 컨트롤. 네. 그렇지 조 흡족해하고 있네 우리 제이슨님께서 탑스라치님께서 아주 그냥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 이런 춤 추는데 아리는 그 박명수 황진이 춤추고 있어. 박명수 황진이 춤. 그러니까 혼자 어울리지 않게 이러다 한번 훅 끌러가고. 제이스 춤추다가 탑에 좀 늦었는데요? 예, 네, 많이 늦었어요. 그냥 미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리시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실수 먹고 드시면서 아래 보면 숫자 나오죠? 3이라고 나왔죠. 아래 평타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평타 모션이 워낙 좋아서 막타 먹기 되게 편해요. 모션 좋죠.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진짜 원딜러보다 소나카 바나나 평타를 더 잘 먹었다. 그 익숙해지는 게 확실히 무섭죠. 정말. 평타 모션이 진짜 좋네요. 네. 와, 평타 모션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막타 먹기 진짜 편해요. 아리는. 아, 스킬도 사실은 다 데미지가 나가는 거라 막타 뭐 놓칠 일이 거의 없죠. 우와 막타 하나도. 여러분 아리 사세요. 아리 이거 완전 평타 사기. 그래서 아리는 보통 평타 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타 견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막 오잖아요. 그럼 한 대씩 때려도 돼요. 은근히 아파요. 그것 때문에 막 물량 먹고 그래야 됩니다. 나 CS 하나도 안 놓쳤어요. 네네네. 우와 와 개좋아. 중간중간 한 대씩 치세요. 럭스가 막 막타볼 올 때 지금 막 치고 막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시에서 먹기도 편하고. 와, 이거 완전 좋은데요, 아리? 파스트 블럭. 오! 버블. 춤추다니. 상대가 버블이군요. 망설이지 마. 그렇죠, 피하고, 하고, 아, 매혹 더 딱 했으면 좋았는데. 매혹 한번 맞춰볼까요? 앞에 이제 미니언이 있어서 진짜 매우 안 맞게 지금 무빙하고 있네요. 럭스가 미니언 뒤에서만 계속 숨어 있네요. 오 버블. 아, 아깝다. 아깝다. 이거 아깝다. 볼리베어가 같은 편인가요? 같은 편이군요. 아이템 아이템. 막아요, 신발 가요. 신발이 좋아요. 저도 요즘에 신발부터 갑니다. 와드 하나 사세요. 와드 하나 사고 물약 하나 사면 되겠다. 물량 세겠대요. 물량 세기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포션, 아니야, 포션 먹을 걸. 포션 먹었으면 살았으려나요? 싸움이 난다 싶으면 그냥 포션 딱 먹었으면은 몰랐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아쉽네요. 컨도 못하는데 그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럭스도 럭스 상태가 그다지 예. 좋지는 않네요. 제 누구 뭐라 할 입장은 아닌데. 막타목 진짜 좋아요. 이게 라인 밀기도 되게 좋은 챔프라 라인 밀고 사실 루밍을 주로 다니곤 하죠. 그렇죠. 잘 피했어요. 루밍용이거든요. 쉽게 저렇게 막 먹게 놔두면 안 돼요. 견제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W까지 이제 앞으로 쓰시면서 저렇게 딜 할 수 있을 때는 럭스가 너무 패기가 없네요. 이거 Q3만 하면 되는 거죠? 네. W를 좀 찍어주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Q선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상대 정글이 뭐였죠? 마이 마이면 잡힐 수는 없겠네요. CC기가 없잖아요. 럭스한테 CC기만 안 걸리면은 잡힐 일은 없으실 것 같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무난합니다. 라인이 밀려있어서 볼리베어가 안 오니까
조금 있으면 육렙이거든요.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게. 아, 훌륭진 줄 알아. 아, 상대도 육렙이네. 됐네요. 먼저 됐구나. 그 한번. 어, 제가 왜 먼저 됐지, 근데? 육렙 되자마자 그럼 한번 써보세요, 훌륭진 줄을. 이따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아군이 좀 안 도와주는데? 써보세요,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냥. 볼리비어가 오겠죠. 라인 좀 당겨놓고.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볼리비어가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마이가 심하다 그러는데, 제이스가. 니가 더 심하거든? 어, 잘 피했어. 지금, 아, 이게 기회죠, 형. 상대 스턴이 없는데, 이제. 말 맞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CS 먹으면서 이제 템을 좀 갖추고 나서 좀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스킬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얘는 역순 Q 빠지면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의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러면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매혹 들어가고 저봐 한 점씩 좀 쓰세요. 그렇죠. 한 번 더 뒤로 빠지고. 그렇죠. 안 죽습니다 이거. 물량 그렇죠. 아, 아깝다. 아, 훈령 질주랑 여우불이랑 이거 쓰는 게 쉽지가 않네. 익숙하지 않아서.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대파 바로 가죠 뭐. 원래는 아, 그래도 이것부터 가야 되나요? 기기형 가면? 아니요 그냥 템은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기기형 가면부터 가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네네. 하필이면 그때 또 마이가 딱 나오네요. 꼬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리비아는 갈 곳이 많은데 마이는 다들 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인 당겨진 곳으로 가면 돼요. 이 정글러들의 지금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건 맞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들의 양쪽에. 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풍월량 형이 하는 걸 봤거든요. 미드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저랑 풍월량 형과 홀스 형의 공통점. 와드 방금 위치가 항상 저렇게 두 군데. 저기가 제일 만만해요. 그렇죠. 보통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위치 막 이렇게 막 재고 박는데 저도 저기 해봤고 다 저렇게 박더라고요. 이제 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좋아요. 이제 봇에서 역전에 이제 시나리오가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저 봐줘야죠. 마이 쪽으로 갔어요. 살짝 그냥 봐주세요. 위치 어떤가. 별일 없네요. 마이가 이쪽으로 오는 걸 보여가지고. 블루 먹고 왔구나. 아, 아깝네요. 제가 실드가 있고 럭스 평타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맞았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 저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그렇죠. 자, 블리비어 왔어요. 훈련기술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블루의 형은 상대 조심해. 실드 조심해. 없어요. 저 없어요. 이제. 그렇지. 훈련 질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아, 이거군요. 아리. 이렇게 우와! 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아리. 우와! 아리? 아리 한번 파보시죠. 아리 개사기네요. 개사기 아리 한번 파보세요. 진짜로. 뭐, 완전 뭐 난리네요. 바텀 한번 가본. 아, 바텀 좀 딱 가본. 블루가 있죠. 블루 있죠. 블루 있네. 어, 블루. 방금 뭐 죽였잖아요. 바텀. 미스포트 혼자 남을 것 같아. 미스부터 혼자 남을 것 같아. 혼자 늦게 가가지고 쟤 늦게 간다. 엔터 형 빨리 엔터 치고 저거. 그렇지 봐봐. 그렇지. 혼자 있구나. 이거 봐. 저만 있어요 형. 저만 있어요. 아이고. 아 이건 아니죠. 아, 저쪽으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저기서 딜을 넣었네요. 예측 매혹 실패. 아, 좋아. 시도는 좋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언제라도 내가 너를 노리고 있다 라는 거를. 적을 처치했습니다. 리포도 쿵 쐈어요. 잡혔죠. 결국에는 형이 집에 옷가게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일단 기계형 가면은 하고. 플라스크는 아, 어, 돈이 없네요. 물약 적을 처치했습니다. 만화는 뭐 그렇게 딸리진 않아요. 만화를 뭐 푸시를 계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이 가고 있고. 어, 블루 내주겠네 럭스한테. 안 잡힌다, 안 잡힌다. 패시브 때문에. 오, 됐어요, 됐어요. 제이스가 문제네요. 죽었네요. 아직 블루를 안 준 게 아니라 형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까 블루가 있기 때문에. 네, 럭스를 잡고 블루를 먹어서. 제이스가 문제네. 블루베어한테 그냥 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원래는 저도 마대를 여기다 박고 왼쪽 여기다가 박아봤어요. 왼쪽 아래. 오, 잡혔어. 어차피 인체부 잘 못 봤어. 저도 그래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벽으로 찍으면 그냥 박아지. 아무튼 요 위치에다 이렇게 네네. 박는데 미니배 살짝 묻혀서 마이 아래쪽 싸움 날려고 하는 거. 그냥 맞들여 주세요 이랬더니 어차피 다 맞는 건데. 고맙다. 바이바이. 저 승무원 참 그렇죠? 궁으로 빠지 그렇죠? 아, 궁이 좋아요 아리가 이래서. 아리는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제 궁 빠지고 두 번 더 쓸 수 있어요 궁. 끝났어요, 끝났어요. 쓰려가니 끝났어요. 배인 있거든요 옆에. 어, 어, 집에 가고 싶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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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 네, 안 가셔도 돼요. 바텀, 바텀, 바텀. 바텀 안 돼요. 구미가 단계. 믿음이세요 그냥. 럭스 집에 갔다. 믿음이야. 일곱. 이 집에 가셔야겠다. W, W. 그냥 W 막 써봐. 오, 오! 형사가 아파요. 네, 럭스는, 아, 저 패시브 때문에. 요리 뭐죠, 요리? 네, 거기서 그냥 집 가세요. 욕심 버리시고. 팽팽합니다, 지금 경기가. 자, 이제 대파. 6킬 대 6킬이에요. 가실까요? 아리는 원래 라인을 밀어놓고 로밍을 자주 가야 되는데 제가 아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아, 플라스크 살걸. 플라스크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취향이 아니에요. 디자인부터가. 하긴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가야 되는데. 아. 망설이지 말아요. 잃어버리죠. 어차피 가서 도와주기는 늦었으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비밀 얘기 해줄래요? 저 더블 킬. 빨리 밀기 위해서 제이스 좋네 합류. 빨리 밀자고. 아, 마이가 큽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바텀이 좀 힘드네요 많이. 그래도 그 같은 터렛에 같이라도 미드 터렛이 좀 더 가치가 좀 높죠. 네. 왜냐면 이제 럭스도 이제 로밍을 못 다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여분은 그냥 세 방 나가면 끝이네요. 네. 이게 나중에 템이 좋아지면 저 세 방 너무 아파요. 죽어납니다 진짜. 자동으로 또 맞으니까 피할 길도 없고 옆에 있으면 믿음이야. 탑 쪽에 간 것 같기도 하고. 자, 나이는. 장난은 끝났어.
안에서 잣 나오네요. 잣나가 살짝 왔었어요. 집에 한번 가시면 되겠네요. 라인 잘 밀어놨기 때문에. 미스포츠하고 마이하고, 아 이거 밀린다. 이거 자리 비우면. 아 그래도 라인은 밀려요. 라인은 잘 밀어놔서. 네, 쉽게 밀리진 않습니다. 밀리진 않습니다. 만화만 채우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1600원 있어야 돼. 네. 멀었습니다. 아 마이가 커서 우리 제이스가 마이가 근데 템이 템만 볼까요 마이? 아 에이지군요. 다 죽는데 미스포츠 아, 때문에 매혹만 건너서 매혹. 훈련 있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 더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어도 뭐. 쓸 게 없으니까. 피도 많은데, 공수에 저쪽에 피가 다 있는데, 무슨. 제이스가 지금 못하면서 말은 맞네요. 춤추라고. 파괴했습니다. 하든 하거나 뭐 이러더니만. 네. 바텀 쪽 싸움 났어요. 적을 잡았다. 럭스 럭스. 피했고 제 만화 없는데 아깝다. 궁 있는데 위쪽에 뭐 살짝 올라가는 거 보였거든요. 조심하세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 블루를. 뭘 원하는지 알겠어. 요리기 호시탐탐 스턴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블루 좀 줘요. 돈 거의 다 모았네. 이제 블루 먹고 딱 가면은 한번 밀고 딱 집에 가면. 우리가 쓸데없이 캔디팡 일단 나오고. 그렇죠. 대파가 나오면 한번. 제이스가 먹진 않겠죠? 뺏겼네요. 집 가서 그냥 네, 베인이 그냥 미드미니까. 집 가서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1600을 채우고 가야지. 1550원 아닌가요? 1600원. 어어어어 매우 매우 들어갔다. 훈련지 쭉 두 번. 아 훈련지 좀 잘 못 치네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궁이랑이 보통 한 번 쓰면 끝나야 되는데 이 세 번까지 써야 되니까. 제이스가 문제인데 아까 제이스구나. 됐네요. 아 그리고 지금 마이템이 지금 너무 마이가 거의 AD급이에요 지금. 7킬 노데스라서 반대로 말하면 저거 잡으면은 돈 만든다는 건데 거기다 볼리베어가 템이 지금 전혀 안 돼요. 아 이거는 지금 보니까는 차이가 너무 나네. 워머그를 가고 싶은데 아리가 딜로 하기에는 마이가 바텀 밀고 있고요. 이 백도어 마이 나오는데 지금 백도어 마이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가실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비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아리 캐리 아니면 안 되겠는데 제가 캐리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탱이 없어요 탱이. 올리비어가 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약해서 지금. 마이의 딜을 버티면서 마이를 잡을 수 있는 얘네들도 되나? 어 얘네들도 걸리네요. 네 혹시 미니언도 걸립니다. 바론도 걸려요. 그래요? 네 매우 하면은 그 바로 막 살짝 나옵니다. 전 못 믿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매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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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꼬셨다. 그렇죠. 와 마이 진짜 잘 도망가네. 잡았다. 추가 골드. 이러면 추가 골드 500원 먹어서 볼리비아 그래도 거의 네오리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와 그래도 마이가 잘하네요 무빙이. 그럼요 마이가 잘하네. 무빙이라도 잘해야죠 마이 하면서. 마이 가지고 잘하면 좀 짜증나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짜증나죠. 대파 이제 거의 다 아직 돈 좀 남았나요? 큐를 아까 잘못 날렸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좀 내가 아 먼저 우리가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흉내를 내는데 잘 못하는 템포로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면 이제 급당황을 하게 되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불시에 뭔가 딱 일이 닥쳤을 때는 대파를 쓸 수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마이한테만 그냥 뭐 마이한테만 마이 럭스 그렇죠. 그래도 얘네들을 한번 긁으면은 이제 그럼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기 때문에 구미가 다 이거 잡을만 하죠? 우리노노 네 늦어가지고 매혹거리가 안 닿네요. 비밀 얘기해줄래요? 자, 궁 돌아왔고요. 망설이지만 와드. 자 일단 대파 돈은 대파 돈은 됐어요. 네, 지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한쪽에 저쪽도 쏠려 있기 때문에 마이만 잡으면 이거 먹고 매우 그렇죠. 무조건 잡았다. 아 뭐하니? 아 이 같은 팀원들이 그냥 드래곤만 보고 있어서 저 원딜 딱 끊으면 끝나는 건데. 오, 그래도 아프긴 아프다, 믿고. 그럼요. 참해요. 비밀 얘기해줄래요? 매우. 훈련 뒤쪽 매우! 와. 와. 저걸 노린 게 잘못이었네. 아, 이거 볼살이네요, 이거. 마이너하게. 대파가 나오긴 했는데 대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늦었어요. 아 아까 거기서 너무 기울었어요. 럭스를 노리는 게 이건 다 죽네요. 마무리. 와 럭스템이 이제 좋아졌겠네요. 많이 좋아졌네. 조금 있으면 라바돈이 죽은 거죠. 6킬 아 힘든데요. 아리가 확실히 난이도가 높은 챔피언이라. 근데 아리가 못한 건 없어요. 대세 흐름에 아까 그레이브즈와 비슷하게 뭐 그렇게 지는 그림 갑자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 또 혼자서 밀고요. 마나 없는데 저거 마이 그래도 안 잡힐 것 같은데요. 훈련 됐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잡는다. 가서 훈련기 쓰세요. 미리 쓰세요. 미리 세 번인데 잡았다. 그래도 아깝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먼 거리는 그냥 훈련기 막 써서 따라가면 돼요. 저것도 그냥 훈련기 쓰세요. 매우 아직 훈련지 쪽 감이 아직까지 네.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훈련지 다음에 이 매혹 쓰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훈련지 쪽 감이 지금 전혀 없어서 어려워요. 대파도 지금 그렇죠. 궁극기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와요. 한 1분 남짓이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 써도 돼요. 가면 형도 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고 형 훈련지 쪽 없어요. 저 더블 킬. 아 마이를 버틸 수가 없네요. 아니요. 아리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아리 대파 한 번도 못 써봤다고. 대파는 여러분들 꼭 써야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상세창이 나왔을 때 아 얘가 그래 아리가 그래 대파까지 갔구나 아리가 할 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아 대파를 한번 써보지 못하고 네 잘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제이스가 많이 죽었네. 제이스가 초반부터 뿌직뿌직 싸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아리 처음 하신 거 치고는 그냥 좋은 템프라는 거 분명히 느끼셨잖아요. 아리가 익숙하면은 캐리가 되겠네요. 아리 아리 진짜 이거 좋은 템프입니다.
이게 팀 게임에서는 요즘에 좀 안 쓰긴 하지만 솔랭이라든지 이런 노말 게임에서 그냥 즐기시기에는 되게 좋은 챔프예요. 아리가 제가 거의 처음 해본 거라 처음 한 것 좀 굉장히 잘했어요. 혼령질주, 여우불, 그 다음에 Q 스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폭딜해서 일단 넣어야 돼요. 대파랑 같이 대파 쓰고 혼령질주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다 딱 들어가는 것만 연습이 되면 캐리가 되겠네요. 되죠. 연습만 되면. 네. 사세요, 여러분들. 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아리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 않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파보세요. 이블린 말고 이제 밴되면은. 요즘 이블린 맨날 밴당하잖아요. 이블린이 맨날 밴해서. 그러니까 아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화려하니까. 네. 아리는 한번 진짜로 해볼만한. 파보세요.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리가 홀령질주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솔랭에서는 한 2인분은 해야지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2인분 가능한 챔프입니다. 해보니까 제가 저는 사실은 이게 논타겟 스킬이 많은 챔프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홀령질주와 여우불, 대파 뭐 이런 것만으로도 잘하면 데미지 딜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외면받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상대도 잘 피하니까. 네. 이 심해에서는 아리 통해요.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네요. 대회에서도 또 그 류 선수가 보여줬잖아요. 아리를 통한다는 거. 네, 잘하면 통한다는 거. 류는 아무튼 아리 뭐 제가 처음 해봐서 잘 못하긴 했는데 굉장히 강력하네요. 처음 한 거 치고는 되게 잘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원래 강력. 원래 미드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에 어떤 감이 살아 있으시네요. 왜 그래 갑자기? 네? 왜 그래? 아 저는 뭐 왜 그래 갑자기? 아 왜요 제가 왜? 저는 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리가 지금 50% 세일하고 있는데 아리 없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솔랭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내가 한 3인분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아리네요. 그렇죠. 네, 3인분 하면 된다. 그러면 아리. 그 아리는 생존, 그러니까 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요. 도망은 무조건 가요. 되게 편한 챔프입니다. 꼭 내가 죽일 때만 궁을 써야 되나? 살기만 하고 뭐 버티면 되지. 네. 싸지만 않겠다. 노멀하게 하겠다. 아리입니다, 여러분. 네. 아리가, 확실히 라인을 밀어놓고 로밍 가기 좋은. 그러니까 로밍을 가려면 라인을 밀어놔야 되는데, 라인을 밀어놓고 로밍 가기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챔피언이다. 아리를 로밍형 챔프라고 부르는 이유. 제가 근데 잘 못해서 로밍을 거의 못 갔는데, 사실 제이스도 로밍으로 사실 좀 풀어줬어야 되고, 봇도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스킬을 어떻게 쓰는지만 사실은 좀 보느라고 미드만 지켰었거든요. 근데 그 Q로 이렇게 쭉쭉 해서 라인을 밀어놓고, 봇도 한번 갔다가, 탑도 한번 갔다가 오면은 그 손실, 로밍에 대한 손실도 사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리가 사실 한 3인분 정도 가능한. 충분히 심해, 가능합니다. 네, 심해에서는 아리로 내가 심해를 탈출할 수 있다. 뭐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블린 모데카이저를 저는 두 개만 하거든요. 아리도 이제 넣으세요. 네, 이블린 모데카이저로는 솔직히 힘들어요. 이블린이야 뭐 그렇다 치고 모데는 정말 로밍 가기 힘들죠. 모데는 그냥 탑 보 똥 싸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드에서 계속 파밍하고 CS만 놓고. 세긴 센데 어차피 탱커도 아니고 딜러니까. 그렇죠. 아리는 여기저기 풀어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저기 풀어줄 수 있으니까 아리는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좋은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할인입니다. 자, 잠시 후에 3분은 알리스타. 알리스타는 뭐 매드라이프의 알리스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님이 보여줄 알리스타가 단드라이프. 잠시 3부에서 이번 할인 챔프 중에 이제 알리스타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챔프 알뜰장마 프로젝트 롤마켓 3부 시작하겠습니다. 추워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살짝 좀 크로마가 뚫려서 벗었는데 추워가지고. 네, 저도 좀 춥네요. 아리를 한 번 더.
아, 아리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리 이번에는 네. 로밍형. 알겠습니다. 대파 안 쓰겠습니다. 예, 네, 로밍형으로. 일단 아리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네, 아리 의지를 보이셔서. 네, 아리 됩니다 이거. 자, 네, 딱 왔어요. 촉이 왔어요. 네,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네. 하시라. 네. 하시라고. 자, 아리 갑니다. 아리 됩니다 이거. 느낌이 딱 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잘해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거절. 아, 랭겜으로 하면은 미드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노말 한다고 해서 미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먼저 찍으면 된다는 어떤 그런 네. 룰이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리를 왜 사야 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라이즈. 가자! 아! 어서! 아리! 우리 하나 믿은데요? 그 닷질하시고 알리사를 먼저 하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아리를 제대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바로 알리사는 못하잖아요. 왜요? 못할걸요? 왜 못해요? 아이디 바꿔도? 왜 못해요? 상관없어요. 바로 할 수 있나요? 바본가요? 아이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디로 하는 거예요. 아이디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닫지 안 하고 알리사라면 또 대리 게임이 돼서 저희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리에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대리 기사도 안 부릅니다.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 빨리빨리 부릅니다. 제 아이디어로 아리는 쉽죠. 이제 서포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서포터를 네. 먼저 뭐 픽할 필요도 그냥 빨리빨리 랭게임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은 랭게임으로 할 거야? 랭게임 고! 랭게임이지 남자! 아 근데 랭게임은 랭게임 고! 랭게임! 고! 랭게임이죠. 랭게임으로 하는 거죠. 네. 남자는 랭게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포트요. 서포트 갈게요. 알리스타의 룬은 서폰 룬으로 가고요. 서폰 룬 한번 볼까요? 서폰 룬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방어력 21에 마저에 3 골드. 특성을 어떻게 좀 탱키하게 가겠습니다. 탱키하게 간다며요? 예, 여기 좀 찍고 그래도 찍을 건 찍어야지. 뭐 욕심 나는데? 그냥 30 찍어버려. 아니야 15. 1이 남네요. 정화, 회복, 강타, 방어. 정멸. 됐네요. 14, 16으로 가겠습니다. 저만의 색성으로. 주문을 저말을 듣건가요? 아니요. 탈진? 네. 보고 상대방 조합을 보면 답이 나오죠. 이제 정글 알리는 진짜 힘들어졌죠. 정글 알리 하지 않습니다. 서포 달리로 네. 갑니다. 정글 알리가 진짜 힘들었죠. 정글 돌기가 어려워지면서. 만화 재생. 좋네요. 딱 좋네요. 아주 좋아요. 탈진. 아 탈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낫대요. 1145로 요즘에 리신 샤코 이블린 필벤이죠. 저희 세계에서는 네. 저희 세계에서는 샤코